造形美術家である。それからもう一つは哲学者である。もう一人は詩人だな。파고들면파고들수록꼭해양을헤엄쳐가듯이굉장히무한해지는그런느낌때문에その絵画をこれまで語られてきたことでは語れないんです。で、その語れないっていうのがルイさんの作品のね、まあこういう言い方どうかわからないけど新しさっていうのは。100年後でも多分理想評価されてるでしょ多分ね今現在というより、うん、だからそこが大事なところですよそこにその人らしいなんか響きそれから表情、うん、それはどうしてもあるなそれがいいんじゃない2001년 독일 쿤스트 뮤지엄 본 박물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다. 주인공은 백발의 자그마한 동양인 이우환. 그에게 쏟아진 유럽 미술계의 갈채는 뜨거웠다. 주제 열기는 독일 유럽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쇄도했고 전시장은 연일 관람객으로 넘쳐났다. 독일 언론은 이우환 회고전을 대서특필로 다루었다. 그리지 않은 듯한 그림, 만들지 않은 듯한 조각으로 가는 곳마다 신드롬을 일으키는 작가 이우환. 그는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현대미술의 거장이다. 2000년 유네스코 미술상, 2001년 세계문화상까지 예술가로서 최고 반열에 섰다. これ例えば東洋の方からだけ推薦、出ているんだったらねちょっとあまり、大したことないと思われ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リーさんの場合はねドイツから一番最初に、推薦が来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でもうかなり早くから名前が出てた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2か所から2人の推薦委員からね声が上がるっていうのが一番理想的なわけですね。で、そういうふうになったわけです。특히미술계노벨상이라불리는세계문화상을수상했을때일본을포함한전세계언론은또한번그의가치에주목했다당시르몽드지는독일과일본에서동시에추천받은사실이의미있다고강조했다동서양을아울러세계가열광하는이우환작품의매력은무엇일까彼のその世界観とか哲学的な思想とかそれを知らなくても作品を見ればこれがいかに独自であると同時に非常に普遍的な、ものであるかということが分かるはずでそれは実際彼が長いこと努力して、まあ、ドイツフランスを中心に今ヨーロッパ全体で、よく知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のはもうもっぱらその作品の力がまず最初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나의예술가는한마디로말하면무한의호기심의발로이며그탐구다자기를자기로서정립하고표성화하는것이아니라타자와의관계가운데자기의존재를한정하고확인하며그관계가이루어지는마당에서세계를지각하고싶다는것이다프랑스동부에위치한소도시생루이스위스와독일접경에자리한이작은마을에복합미술관이문을열면서개관전으로초청한작가가이우환이다독일본시림미술관프랑스주드폰미술관등세계유수의미술관을섭렵한그가흔쾌히초대에응한데는나름의이유가있었다Moi, je crois que ce qui a beaucoup attiré toujours en relation avec son propos de relatum, la relation, Liu Fan était très très sensible
à cette particularité de cette région. Ces trois pays vivent ensemble. Il y a des échanges qui se font. Il y a des gens d'ici qui vont travailler en Suisse. Les Allemands viennent acheter des choses chez nous. Nous, on va chez eux, etc. Il y a vraiment une réalité comme ça d'échange. Et je pense que ça l'a particulièrement séduit. Je me rappelle toujours d'une anecdote quand je l'ai emmené à un moment donné dans le vignoble au-dessus de la région. On voyait Bâle, on voyait l'Alsace, on voyait l'Allemagne qui était à nos pieds. Et à un moment donné, il y a eu ce déclic, il dit « Deses, oui, là, tout. » Ça, c'est la relation. Et puis, c'est vrai qu'on avait vraiment la relation humaine, géographique. Mais derrière ça, il y a des humains. 경계도 장벽도 없이 프랑스, 독일, 스위스가 만나 관계 맺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이야말로 작가의 평생 과제를 풀어놓기에 아주 적절했다. 이후한 작업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관계 그리고 만남이다. 그는 나와 타자, 인공과 자연이 평화롭게 만나는 길을 보여준다. 서로 받아들이고 넘나들고 침투하고 반목하면서 빚어내는 관계가 다리가 되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기를 바란다. 나의 작업은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다리예요. 다리 역할이 아니라 다리 그 자체예요. 다리는 다리로만 존재할 수 없어요. 양쪽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다리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연결고리, 연관이에요. 그래서 내 조각 작품의 타이틀이 관계항이에요. 관계. 관계항이라 이름 붙인 조각 작품들은 자연이 숙성시킨 바윗돌과 인간이 만들어낸 철판을 특정 공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다. 무심히 던져놓은 듯한 돌덩이와 철판. 이 만남과 관계의 미학은 선사상, 실존주의, 현상학 등이 두루 녹아있는 인문학적 성과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결부시키는 일, 그리고 관계시키는 일, 그런 것이 내 역할이에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드는 것을 통해서 만들지 않은 부분에 눈길을 돌리게 하는 것. 그래서 작품이라는 것은 매개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발상이고, 철판이라는 것은 돌멩이 안에 있는 철분 요소를 끌어내서 그 산업화시킨 것이, 추상화시킨 것이 철판이기 때문에 철판과 돌멩이는 형.